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 저자 김민정 MJ 킴이고요. 유튜브에서 MJ 킴으로 더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MJ 킴이 좀 더 익숙해졌어요. 현재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 그 좀 약간 전략 1대1 코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코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코칭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책에 쿨드콜 클로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코칭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즘 조금 바쁜 시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 스타트업 코칭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저자 강연 때문에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요즘 MZ 세대들 보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노트북 하나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원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고객이나 그런 현장 안에서 깨고 들어가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칭 중에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소양이 되시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아웃풋을 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번 책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책이니까 거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동기부여 시장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개인 역량에 대한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상품을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이렇게 유통을 하는 걸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일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사람이 아무리 제품 좋아도 사실 우리 그 명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만한 태도로 뭔가 파시는 분들은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기분 나빠서 안 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상품을 유통을 하시거나 하는 이 그 주체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데 비해서 너무 상품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은데 또 중간에 낀 세대라든지 막 X세대라든지 하자면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 막 껴야 되나, 아니 뭔가 이렇게 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더 대단하게 하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평범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좀 자존감을 회복시켜가지고 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퍼스널 브랜딩은 일단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왜냐면은 요즘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지만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스타만 딱 보면 그냥 바로 닫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많다 보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밖에 사회의 어떤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이제 짜 맞추다 보면 항상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감 없이 내가 막 무조건 좋은 상품을 유통하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약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찐따 같은 이런 느낌을 주거나 좀 부족한 어떤 느낌, 자신감 없는 느낌 이런 것들 줬을 때는 사실 고객들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굳이 부각시켜서 그걸 잘할 거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네. 이 퍼스널 브랜딩을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3차원 네. 메타버스 뭐 네. 그 버스 어디서 타냐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온라인상에서 또 탈 수 네.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시대에는 사실 그 각자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너무나 많고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온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오프라인에서만 네. 벌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요즘은 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 블로그는 해야 된다 막 네. 그런 업체를 끼고 바이럴 마케팅 끼고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 니즈 그러니까 그런 니즈를 알고는 계시지만 그거를 실제 그러니까는 좀 색깔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시장이 거기에 있고 고객이 온라인상에 있으니까 나 또한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해서 온라인상에 제가 제 책에나 뭐 북해 이런 게 좀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시장에 판을 깔아놔야 그 온라인 시장에 판을 깔아놔야 나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럼 작가님이 말씀한 네. 퍼스널 브랜딩은 네. 온라인에 조금 더 뭔가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오프라인의 기초 공사를 네. 잘 시켜서 온라인 상에 잘 옮겨 놓는 네. 거라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서로의 어떤 네. 협업이 중요한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그 우리가 뭐 카드 같은 거 네. 치면은 뻥카 이런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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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만 너무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들은 네. 뻥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실제 그 사람이 필드에서 얼마나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인가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말씀하신 그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소양과 경험과 많은 현장 경험들을 이렇게 누적을 시켜서 좀 실력자가 됐을 때는 네. 컨텐츠가 막 무한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없는 데서 막 쥐어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마케팅만 뭐 딥다 하고 네. 결국에 까보니까 별거 없는 이런 네,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현장 경험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네. 온라인상에 그것들을 옮겨 놓는 작업을 하는 거지. 저는 온라인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그 자체가 네. 뭐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뭐 10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도 있고 네. 7이나 8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15나 20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작가님이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비록 10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7, 8은 아니고 최소한 10 이상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좀 정의를 하면 될까요? 되게 머리형이신가 봐요. 네. 저는 숫자만 너무 네. 약해져가지고 네, 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많은 분들 도와주면서 네. 대부분은 자기가 10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 네네.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내가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누군가 너 되게 잘생긴 것 같아. 네네. 이런 말 하면 괜히 뒷날되면 잘생겨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당신은 네. 이런 부분들을 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시장에 정말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고 매력이다 했을 때는 갑자기 거기에 대한 집중이 되면서 이분들이 좀 자신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코칭이나 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강점이나 매력 포인트를 네. 스스로는 인지를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예. 많은 거에 막 눌려 살다가 네. 막 내가 막 드러내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야, 누군가가 그 어떤 자신감을 조금만 불어넣어주면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0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그 역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인 것 같고, 퍼스널 브랜딩도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도 온라인 많고 네, 하지만 그쵸. 저의 최종의 어떤 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퍼스널 브랜딩 하나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네, 평생 좀 그냥 본인의 브랜드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너스 1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10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내놨는데도 이 사람은 유독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서비스나 뭐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사지 않는 걸까요? 고객에 대한 관심이 없겠죠, 그분은. 아, 그 자기 것만 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요즘 보면은 젊은 네. 분들 뭐 이런 마카롱 가게라든지 네. 예쁜 카페라든지 보면 들어가면 주눅이 들 때가 많아요. 네. 내가 여기 손님인데 네.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네. 있고 되게 아, 멋있게 앉아가지고 예쁘고 네. 멋있는 분이 계시긴 한데 네. 이분한테 사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터 드러커가 경영의 아버지 그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이제 고객으로부터 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객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참 저는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아, 돈 받았으니까 네. 그 서비스만 주면 되지.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덤에 대한 문화, 정에 대한 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말 한마디예요. 조금만 따뜻하게 아니면 눈빛 하나, 아이컨택 하나가 굉장히 네. 좀 저도 요즘 뭐로 가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객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되게 AI 같아요. 네. 네. 그러고 같으면 AI 그럼 기계 두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네. 왜 사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고객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러면 고객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 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많이 만나요. 너무 그런 오고 가는 이제 과정 가운데 많은 곳에서 아주 네. 아쉬운 점. 그럼 그런 분들은 그게 몰라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기 고집일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집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기준이 있을 때 고집이 생기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지함에서. 아, 잘 몰라서? 네. 이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책으로. 컨텐츠로 네. 교육으로만 뭔가를 배우다 보면 네. 사실 그게 실전에 부딪혔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조금 본인들이 이제 많이 놓치고 가는 게 네. 이론과 실제는 이론과 실전은 너무나 다르다. 그쵸. 예, 그리고 고객도 너무나 변수가 많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너무나 다양한 타입이 있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한 고객을 생각하고 그분에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냥 뭐 굉장히 계산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인간미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사람인 이유가 뭐고 그 직원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네, 우리가 뭐 손을 잡으면서 터치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마음은 터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고객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드린다면 저는 그 현장에서 조금씩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네. 딱 펼쳤는데 네. 책의 내용의 대부분이 네. 이제 콜드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 퍼스널 브랜딩 책에서 네. 왜 콜드콜을 강조했을까? 맞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제가 이걸로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책을 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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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은 왜 있을까요? 결국에는 팔려야죠. 이제 예, 예. 고객과 연결하기 그쵸.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8년 정도 이제 이 산업 비즈니스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고팠던 게 고객이었어요. 고객을 맨날 찾아다니는데 고객을 맨날 뭐 샘솟듯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고객이 없으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상품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 그렇게 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차가운 전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이제 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제안을 하거나 뭐 아니면 본인을 어필을 하거나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무한대인맥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면 사실 그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예,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많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장 안에서 그 수많은 고객을 만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만들어진 그 브랜드에서 좀 수정해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좀 더 추가했을 때 좀 더 네. 사회에 좀 공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수많은 무한대 인맥의 어떤 고객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그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도 결국에 그 마케팅 광고에 많은 돈을 쏟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고객과 연결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는 이 사람이 만약에 무한대 인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막강하죠, 그건. 아마 회사에서도 리크루팅 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 이원복 작가님도 만약에 이 채널을 키우고 싶은데 무한대로 본인이 콜드콜 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퀄리티 있는 사람도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그게 브랜드로 있었을 때는 내가 좀 더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기, 굉장히 큰 무기. 예, 그렇게 연결을 지금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콜드콜이 뭔지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보면은 콜드콜 그러면은 뭐 TM, 영업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네,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고 텔레마케팅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DB 같은 거 회사에서 주는 걸 받아가지고 네. 주어진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보통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콜드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보통 사원들이나 뭐 직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콜드콜을 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TM 영업을 한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돈 받은 만큼 해야 되니까 그 직업 안에서 해야 되는 양만큼 해주시는 거지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저 예전에는 콜드 컨택으로 처음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무식하게 그 길 가다가 네. 가게 문을 두드려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적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콜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좀 그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잡상인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콜드 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 사업 제안을 드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상품 유통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가는 거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제안을 하지만 뭔가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ROI, 예, 그냥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돌아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죠. 콜드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이제 거래 대상들을 찾을 때는 대부분은 뭐 두서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은 막무가내 참 더운 여름에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콜드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고 인맥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콜드콜 할 때 막 무작위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무작위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화장품 제품 같은 걸 유통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신발 가게 이런 데보다는 에스테틱 이런 데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본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좀 줄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공복 우리 작가님이 뭐 에스테틱 이런 데 전화하는 것보다는 뭐 책과 관련된 그쵸, 작가들 그쵸. 전화하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솔트를 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뭐 내 이런 데라든지 이런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뭐 데이터가 너무나 많고 뭐 본인의 어떤 개인 블로그 인스타를 하신 분들 굉장히 정보 개인정보를 많이
오픈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쪽에 있는 이런 샵이나 아니면 이쪽 거래처는 나랑 네. 좀 컨셉이 맞겠다, 아니 방향성이 네.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은 모르지만 저 혼자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예, 그분은 제가 그 마음 둔지 모르겠지만 네. 짝사랑을 하듯이 그냥 찝는 거죠. 내가 저기를 가서 거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지금 어떤 그 업무를 하시는지 혹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네. 그런 카테고리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DB를 확보를 한 다음에 네. 그 뭐 전화번호가 있겠죠? 네. 전화를 해서 이제 콜드콜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그럼 이게 뭐 어쨌거나 승률이 높아야지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콜드콜 잘하는 방법 뭐 있나요? 너무 많은 걸 돈인데 네. 한 가지 정도만 네. 네. 얘기해볼까요? 네. 네. 많이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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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콜드콜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라는 건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드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나에 그쵸. 대해서. 그리고 사실 콜드콜이 이런 영업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AI가 돌리는 전화랑 이제 영업장에 있으신 분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런 그쵸, 거죠.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몰찬 거절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보세요? 다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그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콜드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당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해도 사람이 그런 거절을 받으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절의 근육을 키워야 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싸움의 기술인가? 그 영화. 보셨는지 영화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예. 사실 아 그렇구나 예.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왕따 같은 친구가 있는데 네. 계속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어디를 맞을지를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디를 때릴 걸 아니까 피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콜드콜을 잘하기 위해선 이런 거절이 당연히 오는데 양을 많이 늘이다 보면은 네. 아 이제 상대방이 어떤 거절을 하겠다는 어떤 기준이 서요. 그러면은 내가 멘트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상대방이 어? 이 사람 뭐지? 내가 이런 매몰찬 거절에는 참 말 잘하네. 설득을 잘하네. 이러면서 전화가 좀 더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약속을 좀 더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네네. 근데 그거를 한두 번 뭐 아니면 양을 좀 몇 번만 해가지고 내가 네. 좀 콜드콜을 잘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솔직히 너무 지름길로 가는 거고 저도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열 콜을 하면 네. 그냥 무작정 끊는 전화 말고는 거의 90%는 제가 다 승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은 내 인프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네, 그만큼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처음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래서 콜드콜을 저도 많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희 커뮤니티 멤버라든지 저희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꼭 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콜드콜을 잘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1000개의 명단을 작성해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갈리죠. 1000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네. 1000개도 안 해보고 네. 왜 잘할 생각을 하냐고.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러잖아요. 네. 무식하게 무슨 1000개를 쓰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1000개를 작성하면서 내가 정말 콜드콜을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굳이 1000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정말 이겨내고 작성을 하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네.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내 인맥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거절을 처음에는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그게 100콜, 200콜 되다 보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콜드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럼 하루에 몇 콜까지 해보셨어요? 가장 많이 했을 때? 한 200개. 200개? 네, 200개 와. 정도는 돌려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는 콜드콜이 저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무료로 돈 받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막 200개, 300개 돌려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너무 거절 당할 때요? 네,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어떤 사람은 막 10원짜리 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제 비즈니스를 연결 짓는 그 콜드콜 했을 때 아마 그런 거절에 대한 그 심리가 안 생겼을 텐데 한 2주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잘하게 됐어요. 네. 야, 그 200콜이면 손가락이 아파서 못 누를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근데 안 받는 전화가. 아, 그래도 번호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귀가 아파요. 아, 그쵸, 그쵸, 손가락보다는 그쵸. 귀가 웅거리고 약간 그런. 아, 저는 무조건 많이 해보면 된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이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못 하는데. 네, 그럼요. 네, 하면은 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뭐. 네. 예나 지금이나 뭐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죠. 예, 뭐 무슨 뭐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렇죠. 네.